은행원입니다. 겨울도 이제 막바지인 모양입니다. 유난히 추웠던 겨울이라서 그런지 요즘 날씨가 따뜻하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아직은 밤 기온은 영하로 떨어지지만 한낮의 공기는 벌써 달콤합니다. 아직은 봄을 말하기에는 너무나 이르지만 그래도 요즘 날씨는 살만합니다. 겨울 끝자락에 뭐 따뜻한 걸 그릴 게 없을까 하다가 모닥불을 그려보기로 했습니다. 빨갛게 타오르는 모닥불과 따뜻한 김이 무럭무럭 올라오는 주전자, 그리고 따뜻한 커피까지 눈으로 느낄 수 있는 따뜻한 게 전부 다 모였나 봅니다. 그냥 들여다보는 것만으로도 온몸이 저절로 따뜻해지는 것 같습니다. 싸늘하신 공기가 여전해서 그런지 이렇게 따뜻한 모닥불가에 앉아서 마시는 향긋한 커피 한 모금은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행복감을 전해줍니다. 나무 타는 냄새와 따뜻한 온기, 그리고 커피 향에 취한 채로 모닥불가에 앉아있는 느낌으로 기분 좋게 완성한 그림입니다. 불꽃과 연기와 수증기에 둘러싸인 그림은 선명하지 않고 뿌연 느낌입니다. 그림의 초반 진행도 그 느낌을 반영해서 스케치부터 밑색의 과정도 형상을 너무 선명하게 드러내지 않습니다. 정확히 어디가 사물의 경계인지 거의 구별이 되지 않을 정도로 흐려놓고 진행을 합니다. 그림이 진행됨에 따라서 필요한 만큼만 외곽을 드러낼 계획입니다. 아직은 대략의 밝기와 색상이 그림의 분위기를 주도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간혹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경계를 선명하게 그리면 그림이 차갑게 보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심하고 따뜻한 느낌을 표현하고 싶어서 그리는 그림은 더욱 경계 처리에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주전자에 비해서 앞쪽에 나란히 두 개 있는 커피잔은 조금 선명하게 그리지만 외곽을 따라가는 형태가 너무 다듬어지지 않도록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이렇게 형편없게 뭉그러져 있는 중간 과정이 너무 정신없게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처음부터 차곡차곡 짜맞추듯 그리는 것보다는 이렇게 흐트러두었다가 필요한 만큼을 정리하는 편이 풍부한 그림을 만드는 데 유리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흐트러뜨리는 걸 꺼리는 분들의 공통적인 의견을 들어보면 대부분 형태가 없어지는 걸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그건 역설적으로 형태에 대한 두려움일 수도 있겠습니다. 형태를 정확하게 잡는 것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어서 공들여 잡은 형태를 무너뜨리고 흐트러진 상태에서 새롭게 형태를 잡을 자신이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형태를 정확하게 잡는 능력을 가지는 건 너무나 중요하지만 내가 잡은 형태를 지나치게 신뢰하는 건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형태가 정확하다는 건 그려진 형태들 간에 서로 유기적인 관계에 의해서 검증되고 판단되어지는 것이라서 결코 독립적이거나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형태를 이루고 있는 요소들이 크기며 기울기며 작은 모양들까지 끊임없이 비교하고 검증해야 합니다. 정확한 측정에 의해서 구축된 형태도 명암이 들어가면 완전히 달라 보이기도 합니다. 묘사를 하다 보면 형태의 또 다른 허점들이 발견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처음에 잡아둔 형태에 너무 집착하거나 의존하다 보면 중간중간 발견되는 허점에
당황할 수도 있습니다. 형태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 늘 수정해야 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어차피 오류는 발생하는 것이고 그걸 조화롭게 통제하는 능력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지난주 영상은 제 채널의 구독자가 2만 명을 넘어서서 마련하게 된 이벤트 영상이었습니다. 제 예상보다 대략 3주 정도 빨라서 여유 없이 준비를 하게 되는 바람에 여기저기 허술한 이벤트였습니다. 워낙 증가하는 속도가 거북이 걸음처럼 천천히 올라가는 속도라서 방심하고 있었나 봅니다. 갑자기 빨라졌다는 게 뭐 토끼처럼 엄청 빨라진 건 아니고 그저 빠른 거북이 정도였지만 그것조차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어차피 휙 지나간 거니까 이벤트는 나중에 3만 될 때 할까 하다가 주변 사람들한테 욕 좀 먹었습니다. 그렇게 소통을 게을리해서 구독자가 빨리 늘지 않는 거랍니다. 그런가 싶어서 부랴부랴 준비했더니 역시 여기저기 엉성한 이벤트가 되어버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좋은 사진을 선택해서 그림은 흡족하게 만들기는 했지만 선정되지 못한 사진을 보내주신 분들이 섭섭하지 않도록 해드릴 대책이 너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벤트가 끝난 지금도 죄송한 마음이 남아서 너무 찜찜합니다. 소중한 사진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사과 말씀을 메일로 보내드렸지만 그래도 말끔한 기분이 들지는 않습니다. 다음번 이벤트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다음번은 좀 더 치밀하게 준비해서 모두 즐거운 이벤트를 만들어야겠습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또 거북이 걸음으로 열심히 걸어가겠습니다. 조금 더 노력해서 세상에서 제일 빠른 거북이가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